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작가님 저 방송 중인데요. 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 싫어. 커피 좀 사주십시오. 싫어. 커피를 사는 것은 꽤나 시간과 돈을 들여야 되는 일이잖아. 그쵸. 그것을 네가 나에게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이걸 쇼츠로 잘라서 작가님의 미담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필요 없어. 그러지 말고 그 만 원을 날 줘. 그럼 내가 커피를 사다 줄게. 어때? 저 진짜 믿고 보내요 그러면. 아 그럼 오케이. 저 커피 안 시켜요? 아 오케이. 천하는 맞으시죠? 아이 그럼 이제 천하는 뭐 바깥 요즘 나갈 일이 얼마나 있다고. 남도 이상하게 나고. 어? 작가님 왔나? 어 진짜 커피 사 들고 온 거 아니야 작가님? 아 요즘 배달비가 많이 올라서. 작가님 기가 난다. 작가님, 응. 레슬링 아니야. 에이, 그런 거였으면 레슬링 사왔지. 아, 어허 이 새끼 아니야. 얼마였어요? 그 2,000원짜리야. 그럼 제 8,000원. 응? 배달비. 야, 나 비싼 몸이야. 요즘 금전 이제 경제 난 때문에 이런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딸내미 등쳐먹는 거예요? 그렇게 벌고 있어. 아이들의 등쳐먹으면서. 야 캠 화질도 네 편 안 들어준 거 같아. 아 진짜? 초점도 내 편인데? 여기 치킨 하나 먹어도 되니? 앉으실래요? 아니 집에 갈래. 진짜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응.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내가 라면 끓으라고 했을 때 띄워도 내였는데 커피 좀 사다 달라는 말에 저도 무인분으로 같잖아요! 야 그때의 너랑 지금의 나랑 몸값이 같아? 넌 심지어 그때 조밥이었잖아. 그때는 너를 써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어. 너 그 라면을 끓여야 이제 입에 풀칠해도 할 수 있던 그 시절 아니니? 뭔가? 그치? 하나 더 먹어도 돼? 너 이렇게 커피를 열심히 사온 사람은 쓰레기 취급이나고 말이야. 내가 씨발 사실은 뒷춤에 스타벅스 커피를 숨기고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너의 효심을 보려고 인성 테스트를 하려고. 감사합니다 작가님. 커피 사와서 그 귀찮아서 샀는데. 아직 포기하긴 일러. 내가 커피를 어디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들어오자마자 너 안 보이는데 숨겨놨을 수도 있잖아. 응?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를 위해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차도 막히셨을 텐데 직접 커피를 사다가. 그래, 내가 커피를 사왔어. 언제? 숨겨놨지. 언제요? 네 뱃속에. 방금. 근데 숨기는 건 너야. 아직 또 포기하긴 일러. 주머니에 스타벅스. 가세요! 야, 어른이 커피 사왔는데 이렇게 빠락빠락 대들긴 하고. 나가! 왜요? 나가! 아버님 주머니에 싸먹어야지 나가라. 야! 누가? 왜 누구야? 제법인데. 또 표정. 저 어른이 커피를 사다 줬는데 씨발. 너 오늘 인스타에 게시글 쓸 거야? 얘라고 한 거야 지금? 이게 다 생각이 있어서 사는 거야. 내가 스타벅스 커피를 재미없게 사왔으면은 방송에 뭘 쓸 수 있겠어? 저 이걸 좀 안 쓰고. 그래? 난 쓸 거야. 진짜 지금 하면 누가 편집할 건데? 너가 정해봐. 두 명이잖아요. 현석이, 마로. 현석이. 나 이거 좀 꿀잼을 만들려면은 현석이가 뭔가 잘못한 상황이어야 돼. 그럼 현석이가 잘못한 점을 여기 써놓으세요. 야, 밖에 내 커피 좀 가져와라. 뭐라고요? 진짜 하나 사. 자, 심리전이야. 이 커피가 과연? 무조건 제 거 아니에요? 응? 도의적으로. 아니 차라리 여기서 작가님이 이걸 드셔야 작가님이 자기 이미지 안 챙기고 제가 더 억울하게 그래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커피는 우와! 네 커피야. 너는 오늘 억울할 게 없어.
나중에 먹자. 2만원? 난 돈에 굴한 사람이 아니야. 3만원? 현석이가 지금 여기에 자막으로 개새끼라고 달고 있어요. 우리 현석이가 네. 착한 사람이다. 현석이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현석이가 나보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동시에 사랑한 사람을 만들어줬어. 현석이 잘못 뭘로 만들 건데요? 감히 편집자의 신분을 망각하고 너랑 사귀자. 그럼 제가 찬 걸로. 하게 나가. 어 그래? 응? 근데 이제 현석이가 너한테 질려서 바람핀 걸로. 나쁜 놈이! 어? 개새끼더라고요. 응! 앵큼에 저한테 꼬실 때도 매달렸어요, 저한테. 맞아, 어떤지. 내가 그때 당시에 그거 현석이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와! 팔 봐! 와, 씨발, 나 매달려봐도 돼? 와, 개쩐다! 현석이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작가님한테 편집자 지원한 거라. 그러니까. 아니, 현석씨! 내 딸을 지금, 응? 뭐야! 잠깐 순간 역캠인 줄 알고 혹했죠. 현석이 몇 살이지? 95년생? 몰라요 설마? 너는 현석이 몇 살이냐고요? 20대야. 저보단 오빠죠? 현석이가 뭐라 하면서 헤어지나 봐든? 뭐라 하면서라기보다는 벽으로 밀치던데요? 그때부터 네 상식선이 많이 낮아진 거야? 아 근데 콩순이랑 현석이가 저 때문에 싸웠어요. 아 근데 진짜 싸웠어. 네가 편집해라. 뭘 그렇게 하게 싫어. 네 얼굴이 좀 크게 나오는. 저희 편집자님도 비하해요. 저희 편집자님 지금 저랑 같이 몇 년이라고. 무슨 소리야. 공감대 형성이지. 작가님 편집자님들도 이비인후과 자주 다녀요? 아니 왜? 아 그래. 편집자님들은 이명이 자꾸. 제가 병원비 그래서 가끔 드렸고. 니네 편집자랑 저희 뽀금이네 편집자랑 만나면 수화로 내방탄 소리. 어 컨텐츠로 편집자 바꿔서 한번 편집해볼래요? 어 누가 더 신랄하게 까는지 대회. 너 새 편집자 생일 선물 때 뭐 줬어? 20만원 정도 줬던 것 같은데. 됐다 10만원씩 줬는데. 이 편집 바라지 하지 마세요. 아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월급을 잘 주니까. 그냥 직원이잖아요. 응. 응. 그래서 몇 살? 매달 인건비 뗄 때 거기 생년월일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페이스님도 아마 작가님 나이 모를걸요? 그럴리가. 이건 왜 서운해하세요? 아니 서운해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드립을 많이 쳐놔가지고. 아니 여기 내 나이가 몇인지 써주세요. 편집자 월급이나 불려줘. 네 팔 불리지 말고 인마. 엄청 불린 거예요, 이거. 뭐예요, 그거? 농담한 거야. 하루에게 부러운 점이 있다면 뭔? 부러운 점이요? 아 그런 거 좀 부러워요. 편집님 알아서 이전 상황 설명을 딱딱 해놓는 거. 저희 편집부에 부러운 거 없어요? 너희 편집부? 네. 안타까운 점은 뭔지. 분별이 영상 편집하는 분들은 사운드로만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경지에 이르러 가지고 최대한 시야는 보지 않겠다. 이 마무리 어떡할 거예요? 우리 저희 떡밥을 너무 애매하게 부렸는데? 현석이에게도 그렇고. 끝! 현석이 더 부탁 하나만 해도 되나? 뭐? 자막 봐 이번 거 제 거는 좀 이쁜 얼굴로 해달라. 오케이. 어? 진짜 해줘 현석아? 이번에 내 자막 봐에 얼굴 이쁜 거 해, 내 얼굴 이쁜 거 넣어서 해줘. 은별 공주 하트로. 우리 마로곤이 네 사진 엄청 모아둔 폴더 있어. 아니 그 시발 폴더 명이 뭐였더라? 전술핵.